와. 엄청 크네. 여기는 강릉 초당동. 이곳엔 허균과 혼란스러운 승가토와 오래된 고태. 이야, 멋지네. 이 있습니다. 이야. 남의 집 같지 않았던 분위기. 이야. 전생 체험했다면 바로 우리 집. 허허, 진담입니다. 왠지 고향에 온 느낌인데 이거. 좋아. 방보. 어우씨. 또 어릴 때 이런 데 살았잖아. 허허허허허. 고택에서 혼자 지앤드랄 하다가 밥 먹으러 갔습니다. 강릉 초당에 왔으니 순두부 정도는 먹어줘야겠지요. 이 식당도 참 오래돼 보입니다. 우와, 그 유명한 토당 순두부? 와, 여기가 대인대로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항아리 봐. 유혈. 어? 대기자 명단? 허, 역시 대박집이군요. 식당. 평일이라 좀 한가해 보였습니다. 와, 길다, 길어. 여기도 식당. 출입구? 일로 들어. 일로 들어가야 돼. 이야. 운치 있는 내부 분위기. 두부와 막걸리 시켰습니다. 강릉에 왔으니 강릉 막걸리죠. 와. 엄청 크네. 김밥. 죄송합니다. 보기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졌던 모두부. 아, 괜히 편안해지네요. 찬바람 센 후에 막걸리라.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차. 불편. 짠. 아이고. 따. 두부 엄청 크다 이거. 우와. 우와. 야, 부드럽다. 보돌보돌. 탱탱은 아니고 보돌보돌한. 자, 이거 구수한 게 아니라 고소하다, 고소해. 너무 숟가락으로 먹어. 간만에 건강식이네. 소스가 되게 고소해. 고소하네.
나는 그냥 자체만으로 먹어볼래. 안 찍고 먹어. 그래 먹어. 아, 미안해. 딱. 그러니까. 크다. 이어서 순두부 전골 나왔습니다. 드셔도 돼요? 네. 순두부 ASMR. 조금씩 먹어요. 더 말아 먹어? 마눌님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 흐뭇합니다. 쌀이 좋아 보여. 오늘 진짜 한 건 했습니다. 점수 많이 땄습니다. 먹을 줄 아는 여자. 깻잎. 말 잘 듣는 남자. 추워? 걸쳐서. 계속 말 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걸스럽게. 추운 날 딱이네 이게. 뭉칠뭉칠. 확실히 직접 한 거랑 다르네. 뭐. 뭐 하나만 딱 있어도 좋겠는데 반찬은 그냥 노말한. 부드러우니까 뭐 씹을 것도 없네. 쑥쑥.
니 올리지 말고 건강하게 짠. 아. 추운 겨울 모두부와 순두부 전골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8번 테이블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쌀쌀한 요즘 뜨끈한 두부 완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